근력과 근지구력 기르기를 통해 심폐지구력이 좋으면 심장과 폐가 튼튼해져 오랫동안 운동을 해도 쉽게 지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떤 운동이 심폐지구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고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력과 근지구력 기르기의 기본 동작. 앞뒤로 다리 벌려 앉았다가 일어서기. 라인 테이프를 이용하여 위치한 시작점과 앞발이 도달할 목표점에 테이프를 부착합니다. 표시 지점을 향해 앞뒤로 다리를 벌려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옆으로 다리 벌려 앉았다가 일어서기. 라인 테이프를 이용하여 위치한 시작점과 앞발이 도달할 목표점에 양방향으로 테이프를 부착합니다. 표시 지점을 향해 양옆으로 다리를 벌려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누워서 다리를 위로 들었다가 내리기 반복하기. 다리를 쭉 편 상태로 들어주고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인지장애 학생의 경우 정확한 자세를 위해 보조자의 언어적 촉진 및 도움으로 무릎을 펼 수 있도록 합니다. 농구공을 활용하여 다리 근력 기르기. 엎드린 상태에서 양쪽 발로 공을 잡은 후 무릎을 굽히며 위로 들어올립니다. 근력이 약한 학생의 경우 농구공보다는 배구공, 모래주머니 등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자 이용하기. 의자에 앉아 무릎 들어올리기. 배에 힘을 주어 버티면서 무릎을 위로 들어 올립니다. 의자에 앉아 팔굽혀 펴기. 의자에 두 손을 대고 팔을 굽혔다가 상체를 들어 올리면서 팔을 펴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생은 휠체어를 고정한 채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고 내리는 동작, 손으로 자신의 몸을 지탱하는 동작 등을 통해 상체와 하체 운동을 합니다.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학생은 도구를 활용하여 근력, 근지구력 운동을 할 때 옆에서 친구 또는 교사가 도와주면서 도구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